안식일교에서 가르치는 조사심판은 그 뭐냐고 하면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지라도 그 사람의 구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입니다. 이제 그게 가장 반성경적인 반복음적인 왜냐하면 이제 그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이 참 우리 인간들 혼자서 믿기는 정말 거의 불가능한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듣고 믿었다. 그러면 영생을 뭐예요? 얻었고. 네. 이걸 어떻게 믿어요? 아, 그렇지. 너무 쉽잖아. 아, 그렇구나.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이게 이제 사실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 믿었는데 왜 내가 너희를 정죄하겠느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너희들은 죽을 몸이었는데 지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받아들였으니 너희는 이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에 있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너무나 간단하단 말이에요. 간단한데, 제가 왜, 저는 안식일 교회가 조사심판이란 걸 가르치는 줄 몰랐어요. 저는 항상 교회 안에서, 안식일 교회 안에서 이거를 가르쳤어요. 이걸 가르치면 나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르쳤는데 평신도들은 참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이 오래된 장로급들이나 목회자들 측에서 자꾸 인상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말도 못하죠. 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왜 그들이 인상을 쓰고 그래가지고 제가 상당히 그 안식일 교단 안에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왜냐면 이상구 박사를 교회에 초청해서 강의를 시키면 교회 안에 이게 혼란이 일어난다 이거야. 예. 그래가지고 저를 절대로 초청 안 하는 목회자도 있었어요. 딱 들어보고 초청했다가는 이 교회 안에 이게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겠다. 그래서 왜 저는 왜 그 목사님들이 나를 초청을 하지 않을까? 교인들은 원해요. 그런데 목회자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대가 센 목회자들은 절대 초청 안 해. 대가 약한 목회자들은 이제 교인한테 밀려 가지고 저를 초청. 그래서 저도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쭉 지내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장로급들이 교단 본부에다가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상구 박사의 신학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한 안식일교 신학이 아니다. 아니죠, 이대로 하면. 왜? 조사심판은 영생을 얻었고 그랬지만 얻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아니고, 이제 이거를 믿으면 예비 구원이다. 또는 1차 구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차는 통과했고, 그 다음에 뭐가 남았다? 2차가 남았다. 그 입시를 두 번 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는 것이 그게 조사 심판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성경에 보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안식교에서는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이제 서 앉았다는 말은 임무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조사 심판 교리에서는 아니다. 예수님이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 그 또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서 최종적인 구원의 결정을 하고 계신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거 파악하면서 과연 모든 회개를 깨끗이 다 100% 다 회개를 모든 죄를 회개했느냐? 그다음에 내 성품이 품성이 전혀 흠도 점도 없이 성화가 됐느냐? 그거를 조사해서 최종 구원의 결정을 내리시고 계신다. 그것이 끝나는 시점이 재림 직전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안식일 교인들은 내가 구원을 천국에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교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구원 받았다고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나중에 다 발견한 건데 저는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줄을 몰랐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복음 이대로 가르치는 교회다. 그리고 십계명도 지키고 그리고 그 이 교회는 건강 메시지도 있고 뭐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 볼 때 특출한 교회야. 정직한 교회고. 뭐 그렇죠. 십계명 있는 그대로 토요일이 안식일이면 토요일을 지키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사람들이 그 당시 다 저를 말렸어도 나는 이 교회 간다. 그렇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이 조사 심판 교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냐고 하면 이분이 매기마다 오셔서 이제 후배 참가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분이 있는데 어떤 여자 환자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그 남은자 씨라는 집사님인데 이 사람이 육종이라는 암에 걸렸습니다. 이 육종 암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암 중에 최악의 암이에요. 사르코마라는 아주 아까 한국에 요즘 육종암이 육종암 환자는 지극 희귀병인데 그게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 육종암에 걸리면 뭐 치료할 약이 없어. 항암제도 안 들어. 방사선도 안 듣고 이건 뭐 통제 불능이야. 근데 이 육종암이 뇌로도 퍼지고 간으로도 퍼지고 배로도 온몸에 다 퍼져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는 2개월 안에 죽는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한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두 달 안에 죽을 텐데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거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서 당신은 구원을 받았냐라고 믿는 안식일 교인들, 나는 구원 받았다고 대답한 안식일 교인들이 사실상 없어. 내가 이제 알고 보니까. 왜? 그리고, 선지자라는 분도 글을 써서 구원 받았다고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왜? 그런 조사심판 과정이 있으니까 그 누가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때 가봐야 한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제 이 성경 이런 말씀을 보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런 말씀이 많죠. 로마서 3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뭐요? 값 없이 조건 없이 의롭다 하심을 뭐요? 얻은 자가 어떻게 되었느니라. 이게 다 완성됐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또 뭐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꽉 깔려 있죠. 에베소서 2장,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요? 얻었나니? 얻을 예정이니가 아니야. 조사심판 가르치면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거든요.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준 것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쭉 가르치면 평신도들이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두 달 안에 죽게 돼 있는데, 저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목사님의 대답이, 그거는 모른다. 왜? 조사 심판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돼야 구원을 받느냐? 품성에 한 점의 흠도 없어. 전날을 조사해보고 받는 것이다. 그럼 자기가 자기를 보니 흠투성인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 구원받으려면 그걸 다 두 달 안에 뭐요? 다 고쳐야 되는데, 자기가 볼 때 두 달 안에 어림도 없어. 그래서 이분이 낙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다른 목사님, 두 번째 목사님 찾아왔어요. 똑같은 대답. 세 번째 목사님 찾아왔어요. 똑같은 대답. 네 번째 목사님은 아주 교단에서 정말 인기 있고 유명하다는 목사님. 마찬가지 대답. 절망이. 나는 구원을 못 받는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왜? 10년을 해도 될까 말까 한 거를 두 달 안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 누구처럼 이쁘네.
10년을 해도 될까 말까 한 걸로. 두 달 안에 어떻게 해내냐 말이에요. 근데 절망이야. 아. 자기가 25년 동안 열심히 봉사를 했지만,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죽음을 탁, 눈앞에 탁, 당하, 지금, 있으니까 지금 막상 그게 급한 거예요. 그래서 전망이 콱 돼가지고, 이분이, 기도하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데 기도를 딱 끝났는데, 번쩍하고 생각이 들더래. 이 상구 박사한테 가보라.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도 그런 식으로 오신 분들이 꽤 여러분들이에요. 예. 예. 갑자기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가망 없다. 그런데 낙심이 탁 됐는데, 갑자기 이상우 박사 생각이 났다. 그래서 왔다라는 분들이. 그 이분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분은 자기 병 낫는다는 것은 꿈에도 꾸지 않았어. 두 달 안에 죽는다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뭐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구원이야. 그래서 구원만 보장되어 있다면 두 달 안에 죽으면 뭐 죽는다고 뭐 그렇게 억울할 건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 박사님. 제가 이런 형편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습니까? 그, 제가 뭐라고 대답했게요? 집사님은 불가능입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대답했을까? 이런 말씀을, 자,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요? 얻었나니를 안 믿는 거야. 내가, 이게 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조건적인 입장에서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옳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자꾸 누구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안 된다는 입장이야. 그런데 성경은 그래, 상구야. 네가 너를 보면 안 돼. 그러나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봐라. 나는 당연히 네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너를 구원해 가지고, 그러고 나는 너를 정말 내가 내 아들로, 그래서 그래 내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말도 썼지만은 사실 제일 많이 쓴 말이 구속입니다. 구속. 저는 옛날부터 왜 성경에서는 구원을 구속이라고 그러냐 이 말이야. 구속. 구원은 구원이지 뭘 구속이냐. 그리고 또 속량이란 말도 씁니다. 속죄. 여러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죠. 그런데 거기에 자꾸 속이 들어간다. 속, 구속. 속이란 건 뭐냐 하면 값으로 샀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구속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어, 샀다. 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샀다는 것은 사기 전에는 하나님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예. 네. 우리는 사단이 가르치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 왜? 조건적 사랑 그 자체가 이기심이니까. 욕심이니까. 그렇잖아요? 내 말 잘 들으면 사랑할 거고, 안 들으면 사랑 안 하고. 그럼 이 세상 사람이 다 내 말 듣나요? 내 남편도 내 말 안 듣고, 내 마누라도 내 말 안 듣는데, 내 자식도 내 말 안 듣는데. 그러니까 맨날 열받고, 짜증나고, 그러고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맨날 유전자 뭐요? 꺼지면서 사니까 죽는 거야. 늙고 죽는 거요. 그래서 그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그 생각이 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는 생각 속에 살고 있다가 드디어 십자가를 보면 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네.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마음 속에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던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그 생각이 점점 어떻게 밀려나기 시작하고 드디어 사망이 밀려나기 시작하고 드디어 뭐예요? 생명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생명이 딱 들어오기 시작한 시작점이 바로 어느 순간이에요. 아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의 피로 나를 뭐요? 샀구나. 내가 이렇게 아직도 조건적인 더러운 욕심쟁이 이기적인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을 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영생을 뭐요? 얻었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은 우리를 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을 받으면 하나님이 왜 우리라는 이 더러운 망가져버린 조건적인 죄로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는 이 집을 왜 사시게? 왜 값을 지불하고 살게? 네? 왜? 새로 지으려고. 재건축.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값으로 사서 우리를 뭘로 만들려고 하세요? 새로운 피조물. 네. 새롭게 창조하겠다. 예. 네. 그 목적. 그래서 샀다. 이 말이에요. 왜? 안 사면은 재건축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자기가 다 허물어져 가는 집 이걸 사야지.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이제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가지고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아 나는 나를 예수님이 값없이 자기의 피로 구속, 여기 뭐예요? 값없이, 그렇죠? 구속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구나를 믿을 때 드디어 재건축이 시작한다, 이 말이야. 아주 그렇죠. 그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재건축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살고 싶어, 이 집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싶어. 성령이 거하는 뭐가 되고 싶어? 뭐로 만들고 싶어? 성전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 상구에 세포 하나하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재건축 중이에요.
근데 재건축 중인데, 재건축 중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재건축이 완성된 존재는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아니에요. 예. 네. 자, 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니죠. 이상구 박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니야. 지금 재건축 중이야.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희는 영생을 뭐요? 얻었고, 다 완성된 것처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완성된 거는 뭐요? 아니라, 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심판이 나오는 겁니다. 뭐, 실제로 보면 완성된 게 뭐요? 아니야. 그러니까, 완성된 거 아니잖아. 근데 왜 성경에서는 자꾸 완성된 거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오, 그렇지. 그게 확정이 되려면, 나중에 가봐야 알지. 이제 이래서 조사 다 해가지고, 완성될 자격이 있는 사람만, 구원을 하신다고? 그거는 인간적인, 그게 바로 무슨 사고방식이요? 조건적 사고방식. 이 조건적 사고방식에 물려있으면 조사심판이 옳은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개신 교인들이 이 무조건적 사랑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안식일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안식일 교회 교리를 배우면 빠져들어가게 되겠어요. 왜? 그 말이 맞으니까. 무선적으로 맞으니까. 조건적으로 맞으니까. 그래서 저도 빠져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고 뭐예요? 그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 아, 그거 보면 안식교회 안 될 수가 없어. 그러나 성경은 이제 재건축 시작해 놓고 재건축 끝났다고 그래. 아시겠죠? 그거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할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 여러분이 대답하실 수 있어. 그렇죠. 벌써 값을 지불하고 나를 소유했을 때는 그 목적이 뭐예요? 재건축이 목적이야. 그래서 샀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샀어요? 왜 그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서까지 우리를 샀어? 재건축하기 위하여 샀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재건축 할 거요, 안 할 거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하려고 샀으면 아직 재건축 시작 안 해도 그건 이미 된 거나 뭐요? 마찬가지. 그건 맞는 말이요, 아니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응? 예를 들어서 비싼 땅이 있는데 그 땅 주인은 돈 없어. 그래서 땅값 오르기만 기다렸는데 그동안에 돈도 안 벌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가난뱅이가 되어 있고 땅만 뭐예요? 이놈 100억짜리 땅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거기 뭐 건축물이 있는 거 다 쓸 수가 없어.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그 집들을 사가지고 거기다 재건축을 해야 돼.
자, 그런데 이상구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 100억을 주고 샀다고. 재건축하려고. 왜? 이상구는 무슨 생각으로? 아, 그 사가지고 그 100억짜리 그 건물하고 그 땅하고 다 뭐예요?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융자해가지고 재건축을 뭐예요? 시작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재건축해가지고 팔면 500억은 받는다. 그거 확실해요, 안 해요? 확실해, 안 해? 그거는 확실하지 않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고, 그거는 끝나봐야 아는 거지.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재건축이 된다고 확신할 수 없죠. 자. 근데 그거를 삼성이 샀다 합시다. 그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삼성보다 더 센 하나님 샀다 합시다. 그거는 끝난 거야. 그래서 성경은 구속을 해놓고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하나님이 재건축하려고 샀는데, 그러면 왜, 그거는 끝난 거가 아니겠느냐. 믿으라는 거죠. 그럼 믿을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이 샀다. 그러니까,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인간세 아브라함과 사라 생각에는 불가능한 거야. 그 하나님이 와서 다시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준다면 뭐예요? 주는 거야. 그러니까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구속을 받은 것을 믿는 자들은 이미 재건축 끝났다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얼마나 이제 이런 거를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지금 참 속이 타요. 참 정말 안식일 교인들 참 저를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저를 제일 많이 부른 도시가 광주요. 네, 광주 사람들이, 광주 교인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세상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광주 시민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큰 집회도 하고 그랬어. 그래서 아마 제가 안식교를 떠났다는 이 소식이 광주 교인들에게 참, 저도 그래요. 참 마음이 아파. 그래서 저는 광주 가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게? 맛있어. 그 동네 가면 그리고 광주 사람들이 이 건강 메시지를 그렇게 좋아해. 예. 그래가지고 다른 도시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왔다 그러면 꽉꽉 차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채식 건강식이 유행을 해가지고 세상에 건강식당이 7군데나 생겨가지고, 예. 그게 다 성업을 했어. 해가지고, 그 예약 안 하면 점심도 못 먹는 그런 만큼 건강식이 인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안 가서 그런지 다 건강식당이 시들시들해져 가는 것 같아요. 숫자도 줄어버리고. 그래서 하여튼, 자, 우리, 그 집사님 얘기도 돌아가서. 그래서 집사님, 그럼 집사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거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제가 이걸 탁 보여주면서, 믿음, 집사님은 뭐요? 믿지 않지 않습니까? 또, 아까 보여드린,
요한복음 5장. 내 말 또 이제 믿는 자는 영생을 뭐요? 얻었고 심판이고 조사 심판 같은데 이르지 뭐요? 아니 하나님. 예. 근데 안식일 교인들은 이게 참 불안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믿어버리면 이제 다 되는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믿었다 할 때 안식일 교인들이 왜 그걸 이거를 불안하게 생각하냐면 지금 일반 개신교에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 보면 전혀 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이게 믿음만으로 구원받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아, 조사 심판 같은 것이 있어야만 신자들이 믿고 난 뒤에도 뭐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착실히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거를 아, 그 바보 같은 생각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 믿는 사람,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누가 믿도록 해준 사람, 성령이 탁 들어오면, 이야, 나는 구원을 뭐요 받았구나. 탁 믿음 그렇게 믿으면 성령이 나를 믿게 해서 믿으면. 내가 안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꽉 믿었기 때문에 그 벤츠 타고 돈 잘 벌던 그 생활을 어떻게 그 더 이상 필요 없어. 와,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뭐 그 당시 하나님 믿기 전에는 돈 버는 게 최종 목적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최종 목적이 아니야. 와,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얼렁뚱땅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만 보지 말라, 이거예요. 잘 찾아보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뭐예요?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 이 상구 말고도 많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삶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 돈 없이 쪼들리던 사람이, 너무너무 쪼들려서, 이거, 사업하다가 시작하는 것마다 다 실패해버리고, 야, 돈 빌려준 사람은 돈도 안 갚고, 나한테 내가 돈 빌린 사람은 갚으라고 난리를 치고 죽겠는 거예요. 받을 돈 있는 사람은 주겠다 그러고 안 주고, 돈 빌려준 사람은 뭐예요? 안 갚는다고 족치고, 이런 이제 그래 살다가 에이 복권이 좀 사보자 이렇게 된 거야. 복권을 샀는데 세상에 에? 당첨이 됐는데 그게 250억에 당첨이 됐어.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 변할 거예요 안 변할 거예요? 변하죠. 그렇죠? 왜? 이 사람이 자기가 150만 원 빌려준 사람한테 맨날 족친 거야. 돈 내놔라. 근데, 자, 250억 당첨이 됐는데, 그 돈은 세금 떼고 해가지고, 약 한 200억을
6개월 후에 정부에서 입금시키기로 돼 있어. 그럼 6개월, 아직도 6개월 동안 난 가난뱅이 아니에요. 가난뱅이야. 아직도 쪼달려. 그러나, 마음은 100만장, 200억 부자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덕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응? 우와! 나는 부자야. 응? 그러면 이제, 내가 150만 원 빌려주고 카피럭이라도 못 갚는 사람 붙잡고 족치겠어요? 힘들지. 내가 입금되면 내가 좀 도와줄게. 그리고 150만 원? 괜찮아. 형편되면 나중에 갚도록 해. 그런 사람이 될 거 아니야? 진짜로 자기가 믿으면, 그렇죠? 정부에서 반드시 200억을 입금시킬 거라고 믿으면 변하겠죠. 그런데 어떤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야, 요즘 말이야, 이 문정부 들어와서는 무조건 하고 입금 안 시킨대. 뒷조사 다 해가지고, 네가 얼마나 그 범죄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다 해보고, 아무 흠이 없을 때만 200억을 입금 시킨대.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조사 심판이야. 정부가 너를 조사할 거야. 200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사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네, 불안하지. 네. 자기가 200억 부자가 될까? 테레비에 발표는 났는데 불안한 거예요. 테레비에서는 뭐예요? 당첨. 십자가에서는 뭐예요? 다 이루었다. 완불했다.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심판 교리는 십자가에서 완불했다는 그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반복음주의죠.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제가 조사심판과 십자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조사심판의 문제점을 쫙 연구하다가 보면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저 책을 썼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못 봤습니다. 아니, 박사님은 왜 그렇게 다른 목사님들 잘 모른다 그랬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전 그거 못 받는다고 그렇게 확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딱 보여주면서, 집사님은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럼 탁 보더니, 이 집사님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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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어머. 영생을 뭐요? 얻었고네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박사님, 저는 이게 얻었고가 아니라 얻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읽었다는 거야. 근데 보니까 진짜 뭐예요? 얻었고야. 얻었고. 참 사람이요. 이게 자기 선입관대로 읽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쓴 참 좋은 책이 있다고 그래서 그 어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 책을 한번 박사님 보십시오. 그래서 주문을 해서 왔어요. 어저께 와서 제가 그 책 읽는다고 밤늦게 자고 그랬는데
그 책에 이제 그 책 제목 바로 밑에 표지에 요한계시록은 다비친 코드다. 이렇게 써놨어요. 다 비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다 보인다는 말이야. 아이고, 그 옷이 너무 하늘하다. 다 비친다. 다 보인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분이 저자가 왜 이런 좀 어색한 말을 일부러 썼느냐 하면, 그 다빈치 코드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읽어봤는데 흥미진진한. 그래서 그건 무슨 소설이냐 하면, 이제 그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그 사용했던 뭐예요? 그 포도주 잔. 그게 이제 중요하다 이거지. 그거가 없어졌다는 거지. 여러분, 기독교에서는요, 중요한 거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밤에 열두 제자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눴어요. 그렇죠? 그 포도주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피, 이게 내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을 마시면 다 제가 죄사함을 주기 위한 피다. 그러니까 그 잔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기야 천주교에서는 미사 때 그 잔, 그렇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걸 하잖아요. 그거를 영성체라고 그러는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 잔이 누가 보관하고 있다면 그 보물일까 아닐까? 굉장한 보물이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리고, 자,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있어, 없어? 없어. 로마가 쳐들어와서 다, 서기 70년에 완전히 파괴해버렸어. 그 중요한 것들은 다 없다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해놨던 언약궤, 십계명이든 돌판이든 언약궤 어디께? 없어. 여러분, 하여튼 이 기독교는요, 제가 성지순례로 가봤더니 다 없어. 돌무더기밖에 없다니까. 이 근처다, 이거다. 야, 돌 몇 개 남아 있다. 없는 거야.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중요한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그런 거 남아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그거를 모셔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그 우상숭배 정신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마음으로 내 말씀을 어떻게 해?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받아들이는 종교야. 그러니까 영적인 종교지. 그런 물질을, 뭐를 갖다 놓고 이게 그 거룩한 거라 그랬어 하면서. 그러지 말라, 이거야. 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뭐 십계명의 정신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 사랑은 나라는 성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것이 최고의 십계명이 최고의 성전 안에 오신 거예요. 아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유물들이 없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이거를 딱 보고 뭐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책 표지를 딱 보고 왜 이 저자가 다빈치 코드라 그랬을까? 이 저자는 뭐라고 써놨는데? 다빈친 코드라고 써놨는데 나는 뭐라고 보고 있어? 다빈치 코드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그처럼 그 집사님도 믿는 자는 영생을 뭐요? 얻었고라고 써놨는데 이때까지 뭐요? 얻을 수도 있고라고 봤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각자 무슨 생각대로 글자가 보이는 거요? 생각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조사심판 교리를 믿고 그게 옳다고 믿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절대로 바로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얻었고라고 써놨는데 조사심판을 배웠으니까 얻을 수도 있고로 읽어버린 거야. 드디어 이상구 박사를 찾아와서 당신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턱 보니까 뭐예요? 얻었고야. 이분이 막 박사님! 막 화들짝 놀란 거예요. 드디어 복음을 접한 거예요. 드디어 무조건적 사랑. 자기처럼 이렇게 아직도 부족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간이라는 게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막 믿는 자는 얻었고 하니까 막 와! 그러면서 박사님 감사합니다. 박사님 저는 이제 죽을 수 있습니다. 왜? 이제 죽어도 뭐예요? 예, 난 구원받은 자. 와! 그래가지고 그분이 유전자 켜졌을까 안 켜졌을까? 그게 이제 진짜 무조건적 사랑을 막 확실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막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자리에 앉았어, 그 우리. 예, 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분이 막 뇌에 이제 암이 퍼졌으니까 두통이 심하고, 잘 알잖아. 두통이 심하고 어질어질하고, 핑핑 돌고, 그 다음에 이제 뇌에, 폐에 퍼졌으니까 뭐요? 기침하고 숨이 가쁘고, 진짜 두 달도 못 살 사람이야. 간에 퍼졌으니까 이게 소화도 안 되고, 밥도 못 먹고 하는데, 막, 와! 하고 나서는 혈색이 뭐요? 돌기 시작하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되니까, 박사님, 두통이 없어졌어요. 박사님, 어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계단 오락내락 할 때 이제 붙잡고, 누가 부축해주고 그랬는데, 혼자 갈 수 있습니다. 밥 먹어도 올라오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침이 없어졌어. 이야, 저 하나님이 낫게, 하나님이 생명으로 치유하시고 계시는구나. 다 그런, 그래가지고 다섯째가 됐을 때는요, 거의 다 난 것 같았어요.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기서 피아노를 치던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이분이 골수로 안식일 교인이야. 근데 이분은 믿음 좋은 사람으로 다
널리 알려져 있고, 교단 안에서 별명이 여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그런 피아니스트예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하고 학교도 삼육학교 동창이고. 그래서 이제 착실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 이 피아니스트가 어떻게 했냐면 이 그 집사님 방에 찾아가 가지고 박사님의 가르침은 틀렸다는 거. 왜? 박사님의 가르침은 조사 심판과 반대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교단에서 가르치는 그 엘렌 와이시라는 분이 쓴 그 조사심판 교리를 딱 요약해가지고 딱 카톡으로 보내주고 그래서 이 여씨가 어떻게 또 이제 큰일 난 거야. 그래서 악화되는 거예요. 유전자 꺼지니까 암이 또 활발해지지. 그래서 이 면역 체계 앞에는요, 암이 빨리 없어지기도 하고, 예. 네. 또 면역력이 팍 죽으면 암이 또 빨리. 그래서 이 면역력하고 암하고는 굉장히 예민하게 서로서로를 견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조금만 좋아져도 굉장히 좋아져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이상해 제가. 그래서 나중에 제가 찾아가서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뭐 때문에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박사님 묻지 말아주세요. 입장 곤란해서. 제가 감이 딱 잡히더라고. 왜냐하면 항상 제가 강의를 하면 이 참가자들은 전부 박수 치는데 이 피아니스트는 박수 안 쳤어. 그러니까 제 강의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를 않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혹시 박사님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피아니스트가 이런 문자를 보냈다. 읽어보니까 그때 제가 처음으로 조사심판 교리를 봤어. 와, 내가 충성을 하던 정말 이상구의 제가 39살 때부터 35년간을 바친 이 교회에 이런 교리가 뭐예요? 와,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제가 다 깊이 들어가서 여러 책을 다 뒤져보니까 확실하게 그런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교회에서는 그 조사심판 교리를 목회자들이 잘 안 가르칩니다. 왜? 가르쳤다 하면 이 교인들의 분위기도 죽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성경하고 좀 다르다는 교인들도 나오고 하니까 이게 혼란스럽게 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한쪽 구석에 밀어놓고 저를 가르친 목사님도 안 가르쳤어. 그 조사심판에도 안 가르쳐. 그래서 밀어놓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분 살려야지. 왜냐하면 저도 그 조사심판 교리를 만들어낸 엘렌 화이시라는 그분을 참 존경했어요. 저만큼 존경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정도로 저는 강의 때마다 우리 교단에는 엘렌 화이시라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얼마나 좋은 말이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분이 뉴스한테 오시면 그 엘렌 화이트 책을 특히 제가 좋아하는 책이 시대 소망이라는 책인데요. 시대 소망 이런 책을 읽어보십시오. 왜 시대 소망이라는 책에는 이대로 써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저는 이게 안식교의 정식 가르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내가 아는 시대 소망하고 그 조사심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심판 교리는 그분이 아주 초창기에 만든 교리야. 그 시대 소망을 쓴 때는 그분이 61세가 지나서 쓴 책이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 30대 조사심판 교리를 만들었다면 시대 소망은 60세, 61세 이후야.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성경대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쓴 그분이, 그분이 이 책을 쓴, 만들어낸 자 65세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호주로 쫓겨갔다. 갔었어요. 교단이 그분을 쫓아냈어. 그 당시 1888년도. 그 당시 호주란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죠. 영국에서 죄수들만 와서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는데. 그래서 어렴풋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 그러면 왜 이분이 호주로 쫓겨갔을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분이, 이제 믿는 자는 구원을 뭐요? 얻었다고 외치는 사람이 나타난 거야. 1885년경에. 그게 누구냐면, 웨건너라는 의사야. 의사가 이제 목사가 된 청년. 그죠? 이거 31살짜리가 의사 집어치우고 목사가 됐는데, 이 젊은 목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가 막 이걸 외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교단, 미국 교단, 대총회라 그럽니다. 미국 교단에서 골치 아파 죽겠거든. 왜? 이거는 조사심판하고 반대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막 혼란스러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외고노 이 청년 목사를 입을 다물게 해야 되는데, 안 다무는 거야.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막 가르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엘렌 화이트라는 분은 교단 안에서 선지자로 인정을 받던 사람인데, 그 이제 행정 최고 대총회장이 골치가 아파가지고, 그 선지자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외건호 목사. 를 설득해서 더 이상 이거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해라. 조사심판 교리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선지자가 이 외건호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는데, 선지자가 듣기에, 아, 이 청년 목사 말이 맞아.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제가 빨간 책을 쓴 거예요. 엘렌 화이트라는 그 선지자는 다시 깨달아서 다시 새롭게 예언했다. 참 정직한 분이다. 왜? 옛날에 자기가 가르쳤던 걸 뭐예요? 이 젊은 생생한 젊은 청년 목사가 그거를 반대하고 나오는데, 그거를 뭐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1888년에 이제 미국 안에 있는 모든 그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소위 대총회라는 것을 이제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교인들은 다 그 외건호 목사를 대총회가 불러가지고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일반 교인들은 왜? 궁금하고. 그게 들어보니까 뭐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맞는 것 같고 성경 맞는 것. 그래서 외건호 목사를 강사로 모셔야 된다. 대총회에서는 강사로 골치 아프다. 그런데 이제 엘런 화이트 선지자가 강사로 정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강사로 정했어요. 정해가지고 2주 동안을 미주에서 온 모든 교회 대표들이 그 외건호 목사의 강의를 들었다. 헷갈려, 안 헷갈려? 너무너무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누구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라 그럴까? 옛날에 자기가 가르친 것을 옳다고 할까? 이런 새로운 복음, 새로운 가르침을 옳다고 할까?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할게요? 외건호 목사가 옳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외건호 목사를 딱 들어. 이제 선지자는 큰일 났거든. 빨리 이거를 뭐예요? 온 교회에 알려야 돼. 그래, 외건호 목사하고, 이제 A.T. 존스라는 또 이 같은 걸 깨달은 목사하고 세 명이 미국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경회를 하는 게 막 가르치는 거야. 교인들에게. 막 이거를. 그러니까 대총회에서는 큰일 났거든. 기득권이 무너지게 생겼어.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외건호 목사는 저기 스코틀랜드로 유배 보내고, 이 선지자는 너의 호주로 보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대총회에서는 엘렌 화이트는 호주 선교사로 파견한다. 그걸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호주에 가서 이 엘렌 화이트 새롭게 깨달은 책을 쓴 것이 시대 소망이라는 책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그거를 읽었다. 옛날에 조사심판, 그 시대 소망을 읽으면 조사심판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연구해 보니까 그 진상이 나타나. 그래서 제가 밤을 새어가면서 다 연구해가지고, 자, 이제 그 남은 자신은 좀 혼란스럽죠. 그렇죠? 그분도 막 25년을 엘렌 화이트 선지자라고 꽉 믿고 있는데 선지자가 틀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막 혼란스럽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대 소망에 있는 걸 그 조사 심판 걸 탁 대조해서 두 개 다 누가 썼어? 화이트 썼죠. 보니까 화이트 61세가 넘어서 새롭게 깨달아. 그래서 이분이 다시 이제 받아들이면서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피아니스트한테 물어보니까 피아니스트 뭐라 그러냐면 저는 이 박사님 가르침을 옛날부터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은 교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박사님의 가르침에 문제를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에 파견했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떠나겠다고 해서 떠났어요. 그래서, 그래서 참 우여곡절이 많죠. 그래가지고 그 육종 그 환자는 너무너무 좋아, 이제.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강의 또 듣고,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뭐예요? 유전자가 팍팍 켜지면서, 6개월 후에 완전히 나버렸어요. 그 우리 홈페이지에 있어. 제일 위에 회복 이야기. 보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제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 그분이 안 왔다면 저는 아직도. 그러니까 반드시 토요일은 지켜야 된다. 그 주였거든. 왜 그게 십계명 아니냐? 근데 그러니까 세계명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그런 걸 다 알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제 눈에 계명은 지켜야 된다고 철두철미하게 믿었으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 보세요. 자, 전에 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뭐예요? 배하고 세계명을 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분명히 계명이 배하고 아시겠죠? 왜 세계명이 더 좋아? 이제 세계명은 뭐 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원수도 사랑할 정도면 십계명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안 하죠. 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할 필요 있어? 없어? 원수도 사랑하는 판에? 그래서 십계명이 그걸 폐기 처분했다가 아니고 십계명 차원은 이제 뭐예요? 졸업했다. 그래서 초등학문이라 그러지요. 옛계명 초등학문 졸업하고 너희들은 이제 하늘 차원에 원수도 사랑하는 무조건적 사랑 차원으로 들어가도록 내가 반드시 약속한다. 그렇게 그래서 그분은 암이 완전히 낫고 지금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암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네? 그러면서 그분 때문에 또 뉴스타트 와서 나온 분도 계시고, 네. 참, 저도, 와, 예. 네. 저도 이제 여러분한테, 아마 떠나시기 한 하루 전쯤 되면 제가, 그러나 토요일은 안식일이니 지켜야 가만히 있습니다. 라는 강의를 이제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였으면 그날부터 여러분은 안식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안 보이던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뭐요? 들어가는 도다. 이제 진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토요일만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된다는 그런 초등학문적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 안에 재건축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즐기는 그런 진짜 안식으로 들어간 여러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아직도 완전히 재건축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망가진 집의 소유자로 값을 환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외칠 수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외치며 기뻐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속에서 역사하시어 우리의 꺼지고 망가진 유전자들을 복구시키고 켜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더욱더 뜨거워지고 더욱더 확실해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